네 이번 시간에 2022년 2회 대기환경 기사 법규 과목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 문제 사업장별 환경기술의 자격 기준. 이거는 매번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죠. 옳지 않은 거. 자, 1번 4종과 5종 사업장 중 기준 이상의 특정 대기의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4, 5종이 해당하더라도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이 둬야 되죠. 맞습니다. 2번 2종과 1종. 1개월 일당 동안 실제 작업한 날을 계산을 해서 평균 17시간 맞죠? 이상 작업하는 경우는 기술인 각각 2명 이상 둬야 되고 그중에 한 명은 환경 기능사 이상 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맞죠? 2번도 맞아요. 자, 그다음 3번. 대기 환경 기술인이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 진동 환경 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죠. 이거는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4번 전체 배출 시설에 대해 방지 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이제 공동 방지 시설에서 이제 또 처리하는 사업장. 여기에는 설치 면제 받았으니까 방지 시설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 방지 시설로 보내면 역시 방지 시설이 다른 데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수 없다가 아니고 둘수 있죠. 그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5종을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82번. 대기오염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겠죠. 물질 발생량 산정에 필요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할 때 필요한 게 뭐가 들어가나요? 일단 발생량, 그죠? 배출시설 시간당 대기오염물 발생량에다가 일일 조업시간 곱해주죠. 그리고 연간 가동일수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발생량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3번 정답. 83번. 배출부과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간 전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돼서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러니까 밀어주거나 아니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어떤 특정한 수치는 없고요. 그냥 힘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러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다음에 징수예나 분할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1.5배 이상 초과, 뭐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기본 부과금, 그 다음에 초과 부과금, 우리 징수 유예를 해줄 때 언제까지 유예를 해주냐, 우리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죠. 기본 부과금은 유예한 날 다음부터 다음 부과 기간, 전일까지, 그죠? 4회 이내 가능하고, 초과 부과금은 유예 날부터 다음, 유예한 날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12회 이내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 같이 체크해서 봐주세요. 자, 환경 정책 기본법, 요거, 환경 기준, 대기 기준, 굉장히 중요하죠? 매번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CO가 나왔네요. 그죠? CO의 1시간 평균 기준, 얼마예요? 25죠? 그래서 정답 3번. 이거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되죠. 암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실내 공기질 검거 기준 나왔습니다. 라돈이네요. 라돈은 뭐 다른 거안 따져도 되죠. 148이에요. 그죠? 이게 뭐 노약자 시설인지 일반인인지 실내 주차장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 곰총이라 해서 외우는 법 여러분 꼭 암기를 해주시고 요 라돈 나오면은 148이니까 2번 정답이 되겠네요.